아니, 어쩐 일로 집에 오 있어? 왜 왔어 이 시간에? 트랙터 키가 들어왔지. 뭐하러 왔어? 아니, 엄마가 어쩐 일이냐고. 뭐하러 왔어? 엄마 집에나 계시지? 엄마 태우자 타로. 눈에 뭐요 이게? 아이고 참 밀가루입니다. 밀가루요? 눈곱이요? 아이 밀가루요. 근데 뭐 노래? 꽃을 쪘어. 아, 뭐가 있냐고 여기 와서? 아그 어지러워서 조금 치웠다. 냅둬요. 그 며느리가 알아서 다 치우게. 엄마가 안 해도 돼. 이제 너 반에도만 다 치우겠지 뭐. 아 치우기 지금 뭐 아들내미하고 지금 뭐 지금 집에 안 온 지가 지금 한 달째인데 방에 안 들어온 지가 지금 한 달째인데 그래. 눈으로 보고 뭐 그냥. 아이고 그래서. 그냥 접어놨어 접어놨어. 그냥 접어놨어. 얼른 가요 얼른 가. 얼른 가. 알았어. 도움을 주려다 괜히 핀잔만 듣고 말았다.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집을 나선 준덕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 야, 그 집에 그 좀 저거 좀 치워놓지 그래. 그게 뭐여 그래? 엄마가 그 집에서 그거 다 치우고 뭐 저 개똥까지 다 치우고 있다. 아, 내가 노느냐고 안 하냐? 놀면서 안 하냐? 아, 그래도 대강은 해야지 그래. 아, 당신도 알다시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태우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서 저녁에 가는데 그거 치우세요. 어디 있어 그래? 밥도 어디 먹는데? 노인네 그 거기 가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래? 그럼 당신이 가서 좀 해줘. 예, 알았어. 속 터져 그냥 진짜 하기도 싫어 죽거든요. 당신이 다 해! 나 안 해! 남편 속을 모를 리 없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. 다리 찔득찔득하고 다리도 구설하지만 거기까지가 청소하고 있는 겁니까? 속상해서 떨어지고. 괴농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던 준덕 씨. 무뚝뚝해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깊다. 바쁜 거 알지, 아는데 순간 또 어머니가 하는 거 볼 적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.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모두 미안한 준덕 씨다.